되게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요. 그런데 그 자녀가 정말 잘 되려면 오늘 삼손의 부모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부모가 잘해야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. 대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뭘 못하느냐?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해.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.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. 그건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. 진짜 내 자식이 나 같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삼손의 부모처럼 이를 악물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 위대한 자녀로 그 자녀가 성장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. 따라합시다. 자녀의 운명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.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 해주고 아이들 공부시켜주고 좋은 학원 보내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. 그 부모가 믿음대로 몸부림치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부모가 눈물 뿌린 만큼의 열매를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. 아무리 그 자녀가 좋은 환경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이 자녀가 내 거다, 내 자식이다,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.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자녀는 반쪽짜리 자녀밖에 안 돼요. 세상에선 인정을 받을지 몰라요. 좋은 대학 갔네, 똑똑하네, 야, 난 부럽네. 반쪽짜리, 세상은 인정해요.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.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.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. 하나님, 나한테 남이 없는 힘을 주세요. 하나님, 나한테 저 가정보다 더 많은 은혜와 재능과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.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돼요. 내가 남보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건강과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자녀들과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면 그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삼손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.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목적대로 살 때 그 힘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다. 삼손은 결국은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신 목적을 잃어버려서 무너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.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,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십니다. 그것이 그냥 여러분 가정과 인생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.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잘 나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는 뭘 해도 순풍을 만난 것처럼 사업을 하든 자식을 키우든 내가 뭘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너무너무 잘 되는 분이 있다면 순풍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. 아니, 뭘 해도 나는 이렇게 역풍을 만나고 뭘 해도 어렵고 뭘 해도 실패하고 그래서 남들은 순풍을 만나 너무너무 잘 가는 인생인데 나는 거꾸로 역풍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역풍에도 주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. 따라합시다.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합시다. 뭐가 성공일까요? 돈 잘 버는 것, 힘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. 그러나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. 더 중요한 것을 잡아야 성공입니다. 오늘 두 가지.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키워요. 그리고 내 자신의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을 보세요. 왜?
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?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?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 순풍도 역풍도 감사요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.